네, 양인영님 감사합니다. 양인영님 최고입니다. 아, 그날이 오면 우리 강진구 기자 기다리시는군요. 티나우님, 네. 여의해영님 반갑습니다. 치이님 반갑습니다. 주말에 무슨 일이 터질지. 체코 가서 뭔 터지겠죠? 옛날에 애인하고 같이 여행 갔다는 곳이라고 하는데. 피그말리오님, 네. 댓글박 큰거님, 네. 정신병자 부부한테 대한민국을 맡기고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으니 이게 나라냐고요. 주떼님, 네. 포터님, 배승호님, 응원합니다. 디엔님, 네. 기도. 기쁨소망님, 네. 감사합니다. 대굴빡 큰거님, 아, 좀 아까 말씀드린, 야, 이회부님, 네. 감사합니다. 유 뭔죠?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느티나무님, 송성미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어머머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금순, 윤금순님, 네. 주떼님, 장예찬님, 네, 내서 오는 통일이 아니라 경탄의 건이 구속이다. 네, 지금 뭐 통일 문제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제 광주에서 9.19, 그래서 누구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뭔가 좀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메시지 같은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에 아니죠, 사실이요. 장해찬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통일 문제는 윤석열 정권 붕괴시킨 다음에 차분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현실에 맞게. 매봉사님, 20만 돌파합시다. 예. 연휴 기간에 18만 5천이 저희가 넘었습니다. 이제 1만 5천만 넘으면 9월 말까지 우리 10월 안에는 아마 20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만 돌파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채팅방에서 잔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호영희님, 진실을 파헤치는 참기자, 장기자. 네. 보라님 오랜만에 들어오셨고요. 선재선재님, 네. 네, 송송민이, SK리님, 김지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유빵빵칠님, 위티스님, 네. 사진 찍느라 한복과 버즈가 들었겠다. 그, 뭐, 우리 세금으로 했겠죠. 네, 그 다음에 위티스님, 이은호님, 송년이가 기둥서방이지. 네. 여러분들 이렇게 회원가입해 주시고, 또한 분이, 네. 아, 그날이 오면님. 네, 아마, 강진구 기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걸로 바쁘시니까 나오시는 거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SYC님, 조영웅님, 네. 일신우울심 들어오셨네요. 네. 나는 뉴탐사 강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 오늘 나오네. 예. 아이지로님, 이민채님. 네. 감사합니다. 네. 라서령님, 돈 없다면서 해외여행 좀 착착 좀 나가라. 해외여행이죠. 체코 가서 원전 수주도 제대로 하지 못할 텐데, 뭐 정상회담인가 뭔가 한것 같은데, 재벌들 쫙 데리고 왔고. 재벌들 쫙 데려간 게 뭐겠습니까? 체코한테 우리 투자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국내 투자나 좀 투자 여건이나 만드십시오. 아리백, 재생에너지 해서 글로벌 국제 기준이나 좀 맞춰갖고, 이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엄마님,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님, 윤금수님, 신인식님, 노무현을 죽음까지 몰고 간 정치검찰의 행태. 네. 진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도와주시고 있고, 또 채팅방에, 공론장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어제 후원 통장으로 차영란님, 박종병님, 감사합니다. 어제 또 소중한 마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 잊지 않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뉴스 코멘터리 진행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마음이 바로 저희들의 물리력이 되면서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소중한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추석 성수기에 정부가 겁먹어갖고 할인 행사를 계속했는데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채소 가격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집계한 건데요. 배추 포기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9,337원. 특히 자영업자분들, 음식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배추 사기 겁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새
이 점심 식사하러 식당에 가보면은 이 김치, 배추포기 김치를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가 좀더 싸죠. 그러니까 깍두기가 많아요. 그래서 포기 김치 좀 달라 그러면 주인 사장님이 약간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그만큼 배추가 비싸기 때문에 고춧가루 값도 비싸고 양념 값도 비싸고 이 배춧값은 작년에 비해서요 무려 몇 퍼센트 오른지 아십니까? 69.5%나 올랐다 그럽니다. 평균보다 32.7% 올랐습니다. 네. 무도 싸지 않습니다. 결국 무도 1년 전 비해서 65.4% 올랐는데요. 무한 개에 여러분 3,826원입니다. 네. 유통공사에서 집계한 통계인데요. 평년에 비해서 38.8%나 올랐습니다. 시금치는 이미 오른 지 오래됐죠. 그때 우리 채팅방에 제주도에 계신 분이 한 달에 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가격은 시금치가 만 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뽀빠이라는 그 만화가 있었는데 시금치 먹으면 튼튼해진다고 어머니가 많이 시금치 해주셨는데 야, 우리 지금 어린 학생들 시금치 맛있게 요리해줘서 힘자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진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는데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원전 수주도 확실하지 않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이의 신청을 했고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체코의 반독점국에 이의 신청한 원전 수주하러 갔다 그럽니다. 재생에너지라든가 글로벌 흐름, 세계적 흐름은 완전 도외시하고 원전 착수해봐야 10년 이상 걸릴 거고요.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것도 덤핑 수주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보다 더 싸게. 뭘 남겨 먹으려고. 네. 체코 가려고 했던 거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한동훈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24일 날 만찬을 아마 요청해서 하는 모양인데 한동훈이가 만찬 전에 좀 우리 단둘이 만납시다. 윤석열 큰형님 그랬는데 글쎄 그거 좀 생각해 봐야지 뭐 그런 모양입니다. 완전히 개털 신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지지율이 갤럽조사 20%, 리얼미터라든가 다른 ARS 조사, 조원 CNI라든가 26, 27%. 막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한동훈도 상대적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구나. 그냥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원인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차별화시키지 못하고 독립성을 갖지 못하면서 계속 윤석열 따라가기만 하고 윤석열 잘 말만 듣고 그러한 정당이 되니까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것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월요일 날 나온 건가요? 얼마 전에 나온 게 27%를 찍었는데 추석 연휴 전에 그 리얼미터 조사가 한 5일 동안 합니다. 지난주 5일 동안 했는데 금요일 날은 윤석열 지지율이 25.8%로 떨어졌습니다. 예, 하향세죠, 완전히. 하향세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가 나오는 날인데 원래 연휴가 있기 때문에 갤럽 조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휴 기간에는 전화 면접 조사하고 여론 조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요. 이동이 많으니까. 다음 주에 아마 리얼미터 조사가 나올 것 같고요. 여론조사 꽃은 주말에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꽃은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 함께 하죠. 그 추이를 더알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짐작하시겠지만 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이제는 자기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찍었던 것을 후회하면서 윤석열 지지를 포기하고 그리고 냉담입니다. 하여튼 국민의힘 지지율도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7월부터 9월까지 35, 32, 30, 31, 28로 무려 7%나 2개월 만에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은 말할 것도 없죠. 20%로 8%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 추락한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그것을 제어하거나 비판하거나 견제하지 못하는 여권 내부에서 그러한 현상이 바로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동훈은 어떻게든지 비비고 한번 좀 걸치게 하려고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도 알고 있고 국민의힘 당원들도 지지자들도 저 한동훈 좀 기대했는데 깨갱이네. 제가 갖고 안 되겠어. 어떡하지? 자포자기 해야 되나? 아마 다음 주에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응답률입니다. 보수층의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과거 박근혜 탄핵 시기에 보수층의 응답률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응답하지 않는 거요. 않는 거죠. 응답하기 싫은 거죠. 네. 응답하기가 겁나는 것이고 응답하기가 양심에 꺼리는 것이죠. 이 문제를 아마 다음 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보수와 진보층 일명 이념적으로 어느 정도 응답률이 있냐에 따라서 ARS 조사는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네, 한동훈이 뭐 제3자 선거할 때는 자기 대표 선거할 때는 제3자 특검법을 하자.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하겠다.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 김건희 문제도 해결하겠다. 어느 것도 관철시키지 못했죠. 이 사기입니다. 완전히. 사기 공약을 내세웠던 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개털 신세로 나는 윤석열의 부하다. 우리는 범죄 공동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은 떨어지는 것이고 국민의힘당은 결국은 윤석열의 충성당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민생지원법 다 참석하지 않아. 오직 안철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의 꿈을 향해 그래도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이 고사 직전 상황이다. 이것이 전국의 현황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국민의힘이 돌연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것을 취소했습니다. 뭐 실효성도 없죠. 누가 알아주나요? 필리버스터 해봐야 김건희 대변해줘야 민주당 욕해봐야 네. 뭐 하나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김민전 의원처럼 졸기나 하고 말이죠. 입 벌리고 하고 억지로 하는 거 그거 할 필요 없다. 이제 충성 경쟁은 좀 추경 원내대표가 요구한 게 아니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그거 해봐야 소용도 없어. 우리한테 더 불리해. 그러니까 돌연 필리버스터를 취소한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졸기나 하지. 집에 가서 자는 게 낫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 저희가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파그말리오님, 네, 배동원님 서로 인사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최정규님, 네, 디엔님, 비비안님, 네, 아, 그나리오님, 김가을님, 감사합니다. 예,
신기루님 반갑습니다. 카렌 피콩님, 미국의 배추 큰 것 한 포기에 4,000원. 야, 미국에 계시는군요. 아, 미국은 한 포기에 4,500원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10,000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대성가자님, 박달님, 네. 거래형 패스님, 위티스님, 보수에서는 아무나 나와도 오케이 들랑요. 보수 많이 끌어들여야죠. 김미선님, 신동희님, 희망이스님, 네. 최정규님, 대굴빠.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잠시 뒤에 우리 강진구 기자와 변희재 대표가 나오셔서 이 김건희의 공천 문제 그리고 전국 현안에 대해서 두 분이 고견을 주실 예정입니다. 네. 무지개님 답답합니다. 네, 조금만 참읍시다. 자, 여러분 9월 28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토요일 날 오후 3시 전국적으로 수도권 및 전국적으로 동시다발 대규모 시국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20일이죠. 오늘 오전에 민주화운동 원로 각계 인사 1,500명이 시국선언을 합니다. 이 시국선언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온 원로 100여 분 그리고 학계, 종교계, 법조계, 노동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약하는 1,500인의 서명자가 참여했습니다. 네, 어제 민들레라는 언론에서만 보도를 했는데요. 시국선언문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라고 시국선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나라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역, 세대, 계층, 성별 그리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다수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시국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집권 세력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로 사회 기강이 허물어지고 있고 한반도 대결 국면을 주장해서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들은 지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습니까?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합니다. 네, 진짜 죽음처럼 너무나 길기만 합니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하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윤석열 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키자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9월 28일 그 포스터인가요? 네, 홍보용 이미지 컷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동시다발 집회인데요. 네, 전국 동시다발. 네, 이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서울로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전국적으로 다 지금 집회가 그날 열립니다. 이 집회는 어느 한 단체가 주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그리고 농민운동단체, 빈민운동단체,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비상시국회의 이런 사회 모든 제 분야에 계신 분들이 28일 날 다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기층 대중이 대거 참여가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민주당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당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지도부가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9월 28일 날 성공적인 집회 이후에 제야당이 어떤 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퇴진의 분곡점이 될 집회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9월 28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는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각 요소에 전국의 대회가 열리는 곳으로 다 직결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자, 국회에서는 탄핵 발의를 하고 거리에서는 이 들고 일어나는 대중항쟁을 우리가 이제 9월 28일 이후부터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는 9월 28일 오후 3시, 네. 춘천은 KBS 앞 도로에서 충남도 천안터미널 앞에서 그리고 충북은 충북 도청 정문 앞에서 네. 이 퇴진대회가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둔산동에서 전북, 광주, 네. 울산도 합니다. 네. 부산. 예.
전남 전남 농민대회도 하고요. 경남 노동자 민중대회도 열리고요. 제주도에서도 오후 7시에 제주시청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함께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월 달에 중요한 우리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6일 재보궐선거입니다. 이날 분명히 민심 심판의 장이 열려야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기초단체장 4명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부산 금천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입니다. 아마도 이날도 당일날 10월 16일날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사전투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하는 날 장소 다 기억하셔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전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인천이나 전남 영광 이쪽에 연고가 계신 분들은 문자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아마 보수층들은 별로 안 나올 것입니다. 왜?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주개혁 세력들이 그리고 이 나라를 바뀌기를 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국민 대중들이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응징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날은 응징 선거의 날입니다. 간단하게 그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지금 후보들이 확실하게 물론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은 난립하고 있지만 이 후보 단일화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한 일주일 앞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쪽 진영에서는 민주개혁진영에서는 광노현 전 교육감, 또 강시만 전 전교조 위원장, 김재홍, 정근식 이런 분들이 예비후보로 아마 등록한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25일 날 단일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독자 출마를 한 분이 좀 눈에 띄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방현석 중앙대 교수입니다. 이분은 소설 보신 분도 있겠죠. 홍범도 소설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러는데요.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 방현석 교수가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도 참여했다. 그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늦게 출마해서 아마 단일화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양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방현석 교수도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출마해왔고 이쪽 진영의 표를 분산시키지 않겠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진영은 조전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전교조 명단 밝힌 인물이죠. 윤석열이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오고 안양옥, 홍우조라는 사람들이 이들은 23일 날 후보 단일화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후보 단일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아마 그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니까요. 서울 시민들은 다 투표할 수 있죠. 여러분들 빠짐없이 16일 날 아니면 사전투표 날 투표하셔서 확실하게 응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후보들 면모를 보면은 여러분들 누가 과연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응징하는데 적합한 후보인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감 선거는 교육 문제, 교육 현황에 대한, 교육 대계에 대한, 교육 정책에 대한 선거이긴 합니다만 지금 의료 대란 문제로 이 교육도 엉망진창이 돼 있고 수월성 위주의 교육, 또 이 친일 교과서 문제, 또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만들어낸 교과서 문제, 여러 가지 현안들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월 16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선거는 부산 금청장 선거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죠. 지금 3명의 후보가 등록하는 모양인데요. 민주당에는 김병지 변호사, 전략공천 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는 유재성 변호사,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후보, 이렇게 세 사람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산 금천구청장은 본래 구청장이 국민의힘 사람이었는데 변고를 당해왔고 사망했죠.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구청장은 국힘 우세 지역입니다. 지난번 국회 총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50%를 얻지 못하고 43%밖에 얻지 못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언론에서는 연일 얘기는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부산시당에서는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 후보 등록한지 그리고 판세가 점쳐지기가 아직 어려운데 단일화 문제부터 논의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방식도 문제일 것 같고요. 그러나 좀 조국혁신당에서는 연일 언론에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도 부산에 자주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측에서는 이건 후보 단일화 하자고 실무진 간의 협의도 없이 공중정만 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정치적 의도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부산도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부정평가가 65.9%, 긍정이 29.8%이기 때문에 해볼만 합니다. 네. 해볼만 한데요. 민주당에서도 이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한다 그러면은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이 불리한 것인지 다른 방식, 무슨 공론화 방식인가 뭐 그런 걸 하자 그러는데요. 글쎄요, 이것은 경쟁력과 판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이 전남입니다.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이쪽은 민주당 텃밭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네. 조국 전 대표가 또 뛰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대선처럼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월세빵 얻어놓고 총력전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과거에 정의당 생각도 좀 나는데요. 하여튼 여기는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그러니까요. 한번 어느 정도 민주당이 표를 얻을지, 그리고 이 전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총력을 기울이면서 투표장에 나갈지,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응징선거란 점들을 전남에 있는 곡성, 영광에 있는 군민들이 의식해서 확실하게 나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천 강화군수입니다. 이 인천 강화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우세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 지역에서 전 세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볼 만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죠. 얼마 전에 조원 CNI 여론조사에서는 4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대에서만 오차범위 이내로 한동훈한테 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산 금천구라든가 인천 강화도 해볼만하다. 여기도 응징투표를 해야 된다. 민주당에는 한현희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박용철 후보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변수가 생겼습니다. 안상수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 인천시장 했던 사람. 이 사람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라. 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나요? 네. 네, 접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10월 16일은 바로 응징, 윤석열 응징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독려하시고, 지인이라든가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부산 금천,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 또 인천 강화, 그리고 전남도 영광 곡성도 빼지 말고 다 나가서 이 선거가 단순하게 구청장, 군수를 뽑는 지역에 국한된 선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윤석열을 응징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 28일 날 우리 각 지역에서 오후 3시에 만나셔서 총궐기대회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강진우 기자와 그리고 변희재 대표를 잠시 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고마우신 분들 인사드리고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채팅도 계속해서 제가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이사연님, 네, 또 바나나 우유님, 동물농장 김님, 생각일 뿐이야, 네, 해아님, 예일레아님, 네, 전쟁 끝, 네, 알카트라, 조국이 민주당 등의 칼꽃기다. 대중들이 판단할 테니까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내일 4시 국회의사당 3번 출구. 아, 이건 또 내일 집회가 있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예. 강진구 기자 그리고 변희재 대표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우리 강진구 기자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그렇게 보냈는데 우리 변 대표가 어디야? 저는 저는 뭐 다음 주 결혼이다 뭐 결혼 준비하느라고. 어머머. 네, 네. 드디어 결혼하십니까? 예. 네, 네, 네. 위에도 바빴죠. 아, 그럼 뭐 굉장히 바쁘시게 그래서 머리도 탁 이발을 하셨구나. 이발도 어제 했고 여러 가지 일이 많더라고요. 네. 결혼식 행사라는 게 두 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늦게 결혼하면서 뭐 앞에 친구들 결혼을 수도 없이 지켜봐서. 근데 친구들 지켜본 지가 꽤 됐어요. 그래요? 네, 한 20년 전에 지켜보다가 중간에 없다가 이제. 근데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한 20년 만에 결혼식 오늘 천지고 네. 조만간에 이제 아들 딸들이 결혼식 할 때는 하여튼 다음 주라고요? 다음 주. 예, 네, 축하드립니다. 28일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자, 그 어제는 이제 김건희 공친계 폭로 이것이 전 이건 언론에서 다 봤더라고요. 난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을 수 없었던 모양이죠. 네. 약간 제가 볼 땐 좀 애매한 구석이 있으니까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확실하면 안 받을 수 있는데.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가장 이제 핵심 인물이었던 이제 그 명태균이 이제 뉴스토마토를 이제 고소고발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쨌든 요 뉴스를 조금 그 좀 폄하하고 싶었던 언론들이 그냥 잘 됐다 싶어서 받은 게 아닐까. 그래. 아,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네. 명태균하고 김영선이가 뉴스토마토를 고발했다. 네. 먼저 정리 좀 해주시죠, 강 기자님께서 전반적으로. 네. 어쨌든 김건희 씨가 그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들을 하다 했는데, 네. 그 소문을 사실 사실로 입증해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렇죠. 이제 기대했던 이제 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김건희 씨 직접 육성이 담긴 이제
녹취 파일이 나오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조금 더 그 혼나는 길이 예상은 되기는 합니다만. 네, 뭐 계속해서 보도하겠다고 담당 그렇죠. 기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아마 쉽게 그 이 공천 개입 이 화문에서 아마 헤어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뉴스토마토 쪽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네.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워낙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지 그 김건희 하고 통화했던 그 녹취 파일을 스피커폰 틀어놓고 그래요? 뭐 통화도 하고 뭐 들려주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무속인이에요? 그건 맞아요? 뉴스토마토는 초반에는 이제 무속인, 역술인 이 얘기를 하다가 네. 워낙 명태균 본인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니까 아무래도 그 명태균 씨를 잘 달래야 하는 입장에서 네. 이제 지금은 그냥 역술인 얘기는 하진 않는데 저는 이분이 김건희 씨하고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단순히 뭐 부산 경남 지역의 정치 컨설턴트라든지 네. 이런 차원에서 김건희 씨하고 가까워진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 윤핵관이 공천했던 인사들 밀어내고 김영선을 꽂아놓은. 맞아요. 그게 저희가 어제 방송도 했습니다만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공식 캠프 말고 김건희 씨가 움직이던 서초동에 비선 라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쪽 서초동의 비선 라인의 가장 핵심들이 되게 무속인들이었거든요. 그래요. 명태균 씨도 뭔가 그런 쪽에서 조금 김건희 씨의 신임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때 비선 캠프가 여러 군데 있지 않았습니까? 주진우라든가 뭐 검사들도 비선 캠프도 그러니까 있었던 거. 그러니까 주진우를 비롯한 이제 검사들 캠프가 주로 서초동에 예. 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크로 비스타 그 커바나 콘텐츠인가요? 네. 네. 그쪽에 하나가 있고 그쪽 네. 주변에 네. 주진우 그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이 제가 그때 한번 직접 가봤어요. 맞아요. 저 기억이 납니다. 보도하신. 거기는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한 층을 쓰잖아요. 네. 그런데 층을 뭐 1층하고 제 기억에 2층하고 5층인가 네. 두 층을 쓰고 있고 그 한 개 층은 거의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뭐 특별한 그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회의를 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 같은데 어쨌든 크게 보면 서초동 캠프하고 그 윤석열이 있는 공식 캠프하고 이 두 개의 캠프가 나눠졌었는데 네. 실질적인 힘은 서초동 캠프. 거기는 검사들이 집결했던 것이고 네. 그럼 비선 그 무속인들 캠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캠프로. 그러니까 우리 흔히 건진은 이제 공식 캠프에서 맞아요. 그 뭔가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김건희 씨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던 서초동 캠프에는 건진 말고 더 많은 무속인들이 사실 있었다. 네, 그걸 제가 방송을 대선 때 했다가 네. 그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또 그 얘기를 했고 네. 그 내부에 이제 그 선대위에서 활동했었던 윤핵관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이제 이분은 이제 무속인들이 캠프 내에서 설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찍혀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그 잘 풀리진 않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굉장히 언론에 많이 활동도 했던 네.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얘기 때문에 제가 그 고소도 됐고요. 아, 고발도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놀랍게도 이 부분도 제가 그 무혐의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자신 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서초동 캠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대선 본선에만 네. 관여했던 것이 아니라 네. 경선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아, 경선에서부터 움직인 거죠. 아주. 그렇게 봐요. 아.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 저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 녹취록에도 들어보면 김건희 씨가 거의 선거 상황을 다 맞아요. 예, 저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경선 때부터 움직였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양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네. 그 취임식 날도 로얄석에 앉았던 것 같은데 네. 자기 지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윤석열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김영선 해달라고 딱 보궐선거에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어떠한 요구가 있었고 어떠한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 없이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네. 다 전화했고 끝났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서 약간 갸우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네. 이분
수도권에서 오선했는데 경남지사 나갔다가 막 떨어졌을 거예요, 경선에서. 김영선이.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경남 쪽에서는 거의 없는 거죠, 경력이. 그렇지. 네. 고향도 네. 거창이죠. 네. 창원이 아니고. 아. 네. 그러니까 지역적인 연고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대표적인 이 친박계거든요. 그렇지, 김영선 친박계. 친박계 중에서 사실은 유영하 빼고는 네. 굉장히 이제 좀 쳐내는 분위기입니다. 아. 예를 들면 최경환이라는 놈은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김영선은 최경환급 정도의 친박계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김영선이 무슨 뭐 윤석열 건 아닐 것 같고 그때부터 아 같은 여자니까 김건희가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사실 김영선이 친박계가 된 것도 박근혜하고 같은 독신이거든요. 친박계에서 저 죽지 않고 살아난 의원이 또 한 명이죠. 그 윤상이. 그 사람이 자기 사실 자기 지역구에서 거기 살아난. 그렇지. 지역구가 뭐 최악인데 여기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김영선은 그 재보선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명태균이 해줬다. 명태균하고 라인 대사 했던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도 그 정황을 보면은 개입한 흔적들은 다 보여요. 이제 와서 김영선은 그 하위 10%니까 애초에 대상 아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김해에서 떨어졌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아, 창원에서 떨어졌으면 내 창원 떨어졌는 거지. 뭘 옮기니 많이 이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김건희 쪽에 지침을 준 내용이 옮기란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 그러니까 김해 창원에서 어차피 하위 10%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옮기면 도와주겠다. 어. 그리고 하여튼 뭐 이 뉴스토마토 쪽에서 정리한 내용은 네. 지역구만 옮기면은 윤석열과 함께 지역형 맞춤형 공약으로 다 도와주겠다라는. 네. 어. 이건 이 정도면 개입이잖아요. 이 정도. 충분한 개입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준석 대표의 처신이 이상한데. 아, 그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면 공천 개입이다 이런 부분들은 복잡할 게 없어요. 공천돼서 왈가왈부한 건 개입입니다. 그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더군다나 관련자가 개입해도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공천위원장이 너 절로 가기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은 공천대에서 왈가부가 하면 공천개입이에요. 복잡도가 하나도 없어요.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게. 그걸,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게 2월 29일이면요. 선거 한 달 10일 남았을 때면요. 거의 네. 총력 투쟁을 벌일 때인데, 아. 어떻게 순천 칠불사를 갑니까? 저기, 경기도 출마했던 사람이. 거기다가 천하람도 같이 갔는데, 예. 천하람도 수도권 선거 뛰고 있었거든요. 비례 나가가지고. 순천에서 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쪽에 에이스 1, 2가 전부 다 순천에 내려가서 김영선과 만나고, 이준석은 이제 밤새 얘기하고 넘어오지만은 천하람은 3일을 더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2박 3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만은 이 텔레그램 내용이 지금 이준석 얘기한 것처럼 별거 아니라 그러면요. 저렇게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요. 선거 때. 폭로 제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요. 선거 때. 그러면 딱 보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거지. 그걸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 자체로 보면은 이건 내용상 얘기거리는 되는 겁니다. 기자회견 초안까지 작성했다. 천안함이 네.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거리는 되는데, 이게 공천으로 갔을 때, 야,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오늘 김웅 전 의원이 이거 이해 유도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김영선이 폭로하게 하고 비례를 줘버리면은 선거법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거의 효과를 보고, 안 했을 수는 있지만은, 내용 자체는 꺼린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계속 내용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다는 것 치고는 그때 너무 진지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그 이준석 입장에서는 제가 변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확실히 텔레그램 문자가 뭔가 있어요. 아직은 있긴 하지만, 지금 자기가 저걸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여권 내부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쓰이는 걸 가장 우려해서, 지금은 뭐 조금 머리 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박 3일 동안 우리가 뭐 정치권 역대 보면 다 알지만 공천 갖고 거래들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죠. 권력자들이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야, 내 놈 넣어줘. 네 사람 넣어줘. 빼. 이거 한단 말이지. 원래 한 당에서도. 근데 이것은 이번에 이 거래는 국민의힘하고도 관련된 거고 특히 김건희하고도 관련돼 있고 개혁신당이 이제 한 석을 더 얻으냐. 그럼 선거 보조금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중체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2박 3일 동안 그렇겠죠. 상당히 서로 간에 고민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밀당도 하고 거래도 하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치권의 거래는요. 절대 한쪽만 거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양쪽 세네 군데랑 동시 거래해가지고 가장 좋은 조건을 준 데랑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거는 개혁신당이 최소한 3박 4일 동안 이거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까지 이 기자회견문까지 쓰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본인 말로도 김영선이 나가서 기자회견 해주면 할 수 있었는데, 뭐, 그거를 김영선이 못하겠다 그랬다. 그러면 거기까지 협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3박 4일 동안 이준석이 김영선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하고도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충분히 이거 들고 있죠. 있으면서, 이거 어떡할까, 어떡할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총선 때,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이제 여당에서 이준석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 집권 여당의 그 온갖 물량을 걷다 다 쏟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봐주고.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준석이 그 성상남 무고죄 부분이 불기소가 나왔는데. 네. 이거와 관련이 없냐, 지금부터 이거와. 강신업은 관계 있다고 막 그랬어요. 관계 없을 수가 없죠, 네. 이 타이밍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이 그거 맞다.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였다고 얘기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주면서 막아주자마자 다음날 불기소 나왔습니다. 그 성상남 사건 거 2년 들고 있다가. 그렇죠. 김영선하고 명태균은 왜 이거를 폭로한 거예요? 폭로한 건 아니라 취재당한 건가요, 결국은? 김영선은 자기가 폭로한 건 아니고, 네, 명태균 그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제 본인이 그 페이스북에 그 햇빛과 바람 얘기를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보궐선거 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윤석열, 김건희 씨의 총애를 받는 정치 컨설턴트, 뭐 브로커, 뭐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휘날리고 있다가 어쨌든 지난 총선 때는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부터 좀 용산에서 그 신임을 잃고 좀 밀려나 있고 자기 아마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켜 보기 위해서 예, 좀 그 패를 좀 흔들어 보였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 결국 계속 관심을 안 가지니까 조금 텐션을 높여가긴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을 띄웠는데 결과적으로 막상 뉴스토마토가 이제 패를 까니까 지금 이제 다시 또 네. 그니까 이제 용산 쪽하고 나름대로. 또 거래를 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명태균, 김영선은. 그니까 제가 볼 때 이준석이는 엄청나게 큰 거를 얻고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 김영선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이거는 뭐, 진짜 이제 이 배신자가 되는데, 자기도 뭔가 챙겨야 되겠다. 뭐, 김영선도 그렇겠지만 명태균도 그렇고, 김영선 주위 사람 그러면은, 우리도 챙기려가지고 슬쩍 가서 지금 용산하고 협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도 하고, 지난 이제 또 이 거래가 그 김영선을 꼭 총선 때 꽂아 놓으려고 했던 게 김건희의 의도라기 보다는 사실은 김영선 지역구에 꽂아 놓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면 김영선을 어쨌든 다른 데로 이동을 시키도록 되고 그러니까 김영선을 다른 데로 이동만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아 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한동훈 계하고 거기서 마찰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김영선은 뭐 사실은 그 어디로 가든 별로 그 케어를 안 했고 거기서 김영선 삐졌고 그런데 이제 그 누구를 거기다가 심은 운전을 놓고 아마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서로 꽂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딪혔던 게 아닌가. 지금 현재 현역 의원하고는 김종량 의원인가요? 그 사람을 그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 보궐선거 때 윤핵관들이 밀었던 사람이 김종량 지금 현재 의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을 밀어내고 김영선을 꽂아놨거든요. 김종량은 사실은 용산에서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저는 뭐 얘기를 들은 사람은 있는데 실제로 용산에서 꽂아놓고 싶었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거기 공천에서 안 됐거든요. 거기서 거기도 아마 또 유난 갈등이 거기에도 아마 작용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 명태균이가 좀 끼어들었다가 깨갱 한 거구만. 그리고 아마 지금 이준석 얘기는 이 김영선 캠프 내에서의 좀 갈등으로 이게 터졌다고 얘기하는데 명태균과 이제 김영선의 다른 참모들이 이 문제로 갈등할 수가 있죠. 명태균 따라갔다 이거 뭐하냐. 완전 이제 세댔는데 뭐라도 한 자리 받자. 이거 슬쩍 터트린 다음에 어디 뭐 기관장이나 이제 뒤를 칠 것 같아요. 아, 제 느낌에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뉴스마다 고발할 테니까 하나 내놔라. 조용히 그렇죠. 예. 그리고 능히 뭐 그런 거는 뭐 아무런 거 개의치 않고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태블릿 PC가 텐션이 높아지니까 그 이호성, 정호성을 앉혀놓고 대통령실로 불러드리고 또
청담동 술자리 중요한 목격자 또 최명상 또 불러드리고 애들 하면 짓거리가 그런 거고 완전히 네. 틀어막게 하는 거지 네. 어, 2년 동안 네. 틀어막게 네. 2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공천 개입 문제가 그날 하여튼 어제 그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제가 어디 상가집에 왔는데 야 그거 언제 폭로돼 김건희 공천 개입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김건희에 대한 분노 확 정적인 뭐 범죄 이런 부분들을 원했던 것 같은데 강 기자님 뭐 여러분들서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공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좀 네. 개입이란 말이 안 어울리는 것 같고 네. 공천 전행이지 한마디로 그렇죠. 아, 공천 전행 공천 농단은 여러분들서 지금 얘기들이 막 들어오고 막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아는 어느 뭐 기자도 월요일 날 공천 문제를 하나 터뜨리겠다 그러더라고. 네. 이게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문으로 네. 그리고 뭐 직접 통화 녹취 파일이나 문자를 본 사람들도 개편에서 여러 명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국힘당에서도 사실 이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변인 통해서 성명을 내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네. 이게 터질 게 터졌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쉴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어, 윤석열은 그냥 난 그런 일 없다 그 정도만 네. 쏙 빠져버리고 네. 어, 네. 그러고 마는 거군요. 네. 이 여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장성철 씨 네. 얘기는 많다 이거 말고도 맞아 방금 좀 많다고 했어. 어쨌든 이 정도로 흔들어 놨으니까 누군가 하나 이걸 노리고 있었으면 이제 타이밍이 왔죠. 지금 터트리면 더 효과가 크니까 네. 뭔가 더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제 10월 되면은.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자체가 또 이제 완전히 거의 뭐 정치인의 행보를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 완전히 뭐. 네. 거의 대권. 아니, 그 마포 대교 가서 이렇게 행정적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마치 무슨 저 김정은이가 어디 순찰 갔을 때랑 똑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김건희가 이슈의 중심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만약에 터트리고 싶으면 지금 터트리겠다 맞죠. 이거. 아. 김건희가 왜 이슈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김건희는 다 여론을 알고 있을 테고, 지가 네. 나대면 나댈수록 더 자기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네. 그런데 이렇게 나대는 이유가 뭐예요? 강 기자님 보시기에? 글쎄요,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우선 네. 그, 한 가지가, 이 대통령 권력은 뭐 무한하지가 않잖아요. 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5년간 충분히 누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계속해서 그, 이 자맹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아까운 금살 같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렇지. 아. 네, 본인이 퍼스트 레이드로서 주목을 받고, 대통령 권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최대한 뭐 늘려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 내가 언제까지 더 이상 그 여론의 눈치를 보고 계속 그 관저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좋은 대통령 권력을 왜 5년만 하냐. 그래서 더 하자.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사실은 저 뭐 아직까지는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그 뭔가 천공으로부터 밀지를 받고 다음 대통령은 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네, 뭐 예. 그런 생각에 뭐 바보 저 윤석열도 대통령인데 나라고 대통령 못할 거 뭐냐 뭐 이런 생각에 뭐 다음 본인 스스로 전혀 뭐 얼토당토 터무니없는 발상이긴 합니다만 본인도 다음에 이 저 클링턴이 한번 하고. 힐러리 클린턴한테 도전했듯이 뭔가 본인이 그런 꿈들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래서 이미지 세탁을 계속 하잖아요. 개라든가 곱빼기라든가 뭐 장애인 단체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미지 세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어, 나는 저 사기꾼이나 옛날 그 더럽게 살지 그렇죠. 않았어. 네.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네. 그때 변 대표님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건 차기 대권 행보죠. 예, 대권 행보죠. 왜냐하면 영부인이 대통령을 몰아내고 사진의 중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지지율을 이제 갉아먹는 굉장히 이제 원흉이 되는데, 이제 신경 안 쓰고 하겠다는 거는 윤석열은 어차피 이제 이 임기 이제 후반기 넘어가니까 예. 윤석열 지지율은 필요 없다. 아, 내가 그냥 중심에 쓰겠다. 이건 대권을 노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기관 어느 한 군데 쑤셔왔고 거의 이름 아니, 그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여의도의 브로커도 요즘에 여론조사 회사를 하나씩 딱 들고 있어요. 예. 들고 있어서 자기들이 김건희 딱 적어놓고. 그렇지. 한 10% 만들면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동안은 쭉 빠지고. 한동안은 뭐 개털되고. 한동안은 아마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김건희가 이제 나오려면. 그렇게 하면서 여론조사
기간이 이용해왔고 사사사삭 또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했지만 이제 아마 지금 특히 이 보수에서 가장 이 중요한 이슈는 용산에다가 이승만 기념관 만드는 건데 그거 아마 김건희가 주도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보수 그냥 노인들은 그냥 무조건 김건희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보수 노인층이 5% 딱 지고 있으면은 네. 그걸 나중에 딜을 칠 수도 있고 근데 일정 정도 정치적으로 확보하는 거니까 꿈이 아무지구만 아주 무슨 자기 감옥 갈 생각은 안 하고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김건희 씨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죠. 간절히 바랬으니까 네. 사모님도 됐고 형부님도 됐고 네. 버스리에 됐다. 네. 자, 그 좀 전에 얘기 나왔었는데 그 좀 다 기소당하셨습니까? 그 청담동 술자리 문제? 기소를 당했는데 되게 희한한 게 예. 9월 12일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 기소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네. 실제로 법원에 보니까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 있어요. 제가 네. 피고인으로 돼 있는데 보통은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네. 검찰이 아직까지 통지를 안 해주고 있고요. 기소를 했는데도요? 네. 관계자님한테 안 해요? 문자로 통지를 안 하고 자기네가 수사하다가 일부 무혐의한 것만 무혐의도 받은 것만 통지를 했지 네. 저한테 기소 통지를 안 해줬어요. 아직까지. 그럼 뭐야? 그래서 지금 법원에 가가지고 검찰에서 넘어온 공소장을 좀 열람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법원에서도 전산상으로만 뭐 이렇게 됐고 실제로 이 문서가 넘어온 거는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그 청담동 술자리를 뭔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그 검찰 그 수사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해 본 결과 수사 관계자조차도 그날 우리가 기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 고위층에서 누군가 찍어 눌러서 연휴 전에 빨리 이거는 발표해야 된다. 기소는 최소한.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기소는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그 공소장은 안 쓴 거예요 아직? 그래서 아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되게 석연치 않아요. 저희가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김민겸 전 의원도 같이 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네. 네, 김우겸 의원하고는 뭐 우리가 뭐 무슨 연락만 취하게 되면 무슨 증거인멸이니 뭐 이런 얘기 이런 프레임이 씌워질까봐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김우겸 의원도 통보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굉장히 화요일 날 저희 출연하기로 했어요. 네. 그때 물어봐야겠구나. 예, 네, 굉장히 지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피해자가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이고 네. 한동훈이 직접 고소한 사건이잖아요. 한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이 여당 대표 그러니까 피해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고요. 다만 이제 이 불구속 그 뭐 기소를 해서 이제 저희로서는 사실은 왜 도대체 이 청담동 술자리를 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2년이어야 됐나요? 예. 끌어왔을까 궁금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저를 이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강요미수죄로 기소를 했는데 강요미수 제가 첼리스트한테 보낸 문자는 강요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보자인 네. 그 전 남자친구하고 제가 공모를 해서 제보자는 그 첼리스트한테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고 나는 이제 뭐 달래듯이 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하에 첼리스트를 그 이게 강압적으로 그 허위 사실을 제보하도록 네, 네. 압박했다 이렇게 얘기 그렇게 프레임을 몰아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공범격인 그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강요미수 부분들을 조사가 중단이 됐어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희한하다 아주. 네.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강요미수죄를 탄핵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그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는 그 자료들을 다 받은 다음에 이 남자친구를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중단된 수사를 완성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짓겠다라고 우리한테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왔는데 네네네. 갑자기 조사도 지금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부터 한 거예요. 그게 되게 이 기소는 네. 지금 이 그 자체로 형식적으로도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 공소 유지를 하려고 하는지 되게 의문스러워요. 지금 그 한동훈이 거론은 민사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10월에 10월 16일 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은 10월 16일 전에 한동훈 쪽에서는 네. 이 보도 자료를 아마 보내버리지 않겠어요 재판부에다가. 이번 주 안에 아마 그런 윤석열 한동훈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기소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사실은 이제 민사 사건도 거의 동일한 사건인데 하나 형사고 민사인데. 예예. 예. 저희가 그런 게 다 하고 있는데 형사는 제대로 붙어야 되거든요. 이 증거 조사를 철저히 제대로 붙어야 되는데 그 붙으면 지니까. 일단 민사에서 먼저 때려버리는 거야 대충. 그 민사를 이긴 거를 근거로 또 형사를 때려버려요. 그 이신 가면은 또 서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전략이 있는데 민사가 지금 위기에 몰렸거든요 현동훈이. 그렇죠. 얘 들어가면 그냥 지니까 입증 못해.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소했다는 그 자료만 가지고 기소를 하면은 이제 정신을 붙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슬슬 시간 끝나 하더라도 이 기소한 내용만 가지고 민사 집어넣어서 민사 이기고 형사는 또 이제 민사 이긴 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해보겠다. 이 수법은 아주 이 상습적으로 씁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분도 계속 얘기하셨지만은 한동훈이가 거기에 안 왔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재판부에서도 그걸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입증해라. 너 알았다는 거를. 그 같은 뭐 자기 차량 일치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걸 보여주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예. 경찰도 거기 CCTV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10억 손배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거의 뭐 마지막 구명줄이나 다름없는 걸 하나 잡은 거죠. 그런데 그 이 술집 주인이었었던 이미키 사장이 저희를 상대로 한 그 또 다른 손배 소송에서는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역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그날의 행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판결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민사 재판부가 한동훈 그 선배 민사 재판부가 물론 검찰의 기소에도 그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이미 동료 재판 부부가 너무나 그 명백한 기준, 상식에 부합한 기준을 내놨잖아요. 네. 한동훈이 여전히 자기 스스로 그날의 행적을 밝히지 못하고, 그리고 이 첼리스트의 이제 증언만에 의존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데, 첼리스트는 말이 계속 오락가락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그 기자를 만나서 또 못 가게 하면서 아는 언니한테는 나 그날 거기 가서 연주했다.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나오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첼리스트 말을 가지고 청담동 술자리가 진실이냐, 허위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건 논센스예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검찰이 어떻게 저희 보도를 허위 사실로 판단을 했는지. 여전히 참고 자료에서는 첼리스트 및 관련자들의 진술. 의해서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자의 한동훈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동훈을 상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뭐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했으니까. 아. 제가 계속해서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질질 끌고 오래 사람도 힘들게 하냐. 지금이라도 한동훈 불러가지고 그날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고 조사를 하셔라. 그렇지. 네. 그걸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 네. 이게 하여튼 뭐 윤석열 정권 무너진 다음에 이 부분들이 재수사가 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이 밝혀지겠죠.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다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청담동 술자리 그 사건 자체가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래요? 네. 이게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는 굉장히 큰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아요. 그렇습니까? 네. 좀 해설 좀 해주시죠, 변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그 경찰 수사의 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요. 다 안 맞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청담동에서 이렇게 뭐 수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술자리 한 건 아니고. 다른 조그만 가게에서 이세창하고 6명 마셨다 이렇게 해놨는데 네. 그 술집 주인은 그런 적 없다. 여기서 술 마신 사람 없다 그날 이세창은. 그렇죠. 그리고 이세창이는 뭐 거기서 뭐 어떤 뭐 회의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경찰 수사가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도 많아서 이걸 정리를 똑바로 해가지고 공소장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제출했다가는 대형사고 터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부지저도 뿌리고 민사 이겨놓고 이건 좀 시간 끌자 아마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형사는 이제 고소를 기소하게 되면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 다 올라와야 돼요. 그럼 뭐 거기서 얼마나 많이 좀 전에 강진구 기자께서 이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이 밝혀지면은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왜 그런지.
그러니까 사실은 닉슨 게이트가 문제가 그 도청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거짓말 그렇죠.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청담동 술자리는 애초 보도했을 때 그런 부적절한 술자리가 있었으면 간단히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문제는 그런 그런 부적절한 술자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서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을 동원해서 뭐 증거를 은폐하고 사람들을 입막음하고 이렇게 은폐를 했다면은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네. 그 자체가 저는 청담동 술자리가 자체보다도 훨씬 큰 도덕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직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이제 조작한 사실이 은폐한 사실이 뭔가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뭐 불러서 거꾸로 입막음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한동훈 장관의 직위 문제가 아니고 정권의 그 저는 명이 달려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당시 윤석열이가 대통령 현직이었어요. 현직이었죠. 아,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바로 간 거죠. 네. 그 술버릇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술 많이 먹는 사람은 보면 1차에서 어디 먹고 2차에서 먹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거든. 그렇죠. 검사들이나 언론인들 보면. 취임하자마자 어디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다가 이 시민들에게 걸려가지고. 맞아. 어디 카페에서 한번 걸렸잖아. 찍혔었어. 그러니까 청담동에서 1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아크로비스타 앞에 있는 이제 뭐 카페에 들려서 술을 먹다가 시민들이 다 봤죠. 거의 뭐 시민들에게 체포당한 수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초기에 그런 짓을 많이 하고 다녔을 겁니다. 아니, 검사하면서 뻔해요. 낮에는 국회의원. 그래서 그게 먹고. 이제 나중에 그 한남동 이제 그, 외교장과 공간을 가져오면서 하면 이제 거기서 마시게 됐겠죠. 한 마리 걸리니까. 그렇지. 김건희가 가둬놨구나, 이제. 특히 이제 윤석열도 윤석열이지만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네. 청담동 술자리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10억 선배소에서 패소만 해도 사실은 차기 대선주자로서 정치적인 생명 저는 끝난다고 봐요. 네. 한동훈은 지금 변 대표님이 청담동 술자리 외에도 또 뭐 하나 좀 걸려있죠? 아니, 한동훈은 사실 태블릿 PC 조작의 주역이고, 그 김영철 유진교사의 주역, 김영철 직속 상관이었기 때문에 거기 예. 다 걸려있어요, 한동훈은 회생하기가 참 어렵다. 지금 뭐 단독으로 좀 보자고 24일 만찬 전에 대통령실에서 글쎄,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렇죠. 뭐 넌 깨갱해라. 다만 이제 한동훈이 만약에 한동훈의 이 모든 이 비위가 다 드러나면 윤석열까지 번지기 때문에. 아. 되게 적당히, 예를 들면 이번에 이 한동훈을 네. 중앙지검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민사에서 깨지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중앙지검 누가 도와줬겠어요? 윤석열이 도와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은 범죄 공동체예요. 둘은 밥그릇 싸움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아. 서로 죽이고 죽일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내부 밥그릇 싸움이라든가 뭐 돈줄도. 이번에 중앙지검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한동훈 민사에서 지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길 수 있겠지만 그냥 끝나는 거였거든요. 중앙지검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여권의 돈 되는 돈줄 싸움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하여튼 간에 뭐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 저 얘기 좀 강 기자님 하시겠습니까? 검찰 뭡니까 저 수심이 네, 다시 네. 열리죠. 이게 주목을 네.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전에 열렸던 이원석 총장 때 수심하고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네. 네. 그러니까 24일 이제 수심위가 열리게 된 거는 6일날 최초 수심위가 너무 그 김건희 쪽 변호인들만 참여한 가운데서 그렇죠. 최재형 목사 쪽을 네. 배제한 상태에서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고 이게 네. 그래서 너무 반쪽짜리 수심위 이미 결론이 내려졌던 수심위가 아니냐 비난이 거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재형 목사님이 신청한 수심위를 받아준 거는 사실은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결론을 내기보다는 좀 모양새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강했던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출발은 네. 그런데 이 상황이 매우 달라진 게 그 사이에 김건희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지금 그러니까 비난 여론이 비등해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대단해요. 도이치모토스 또 항소심도 또 빼박 예. 김건희 씨 입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제 빼박 판결이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공천개입 파동까지 퍼지고 예. 그리고 24일 수심위는 지난 6일날 열렸던 수심위하고 그 민간 위원들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아 다릅니까?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6일날 열렸던 수심위에는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골라서 그 수심위원을 구성을 했을 텐데 거기서도 약 5명 정도가 예. 이거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4일 수심위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틀어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얘네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갖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제 수심위원들은 다 정해진 것 같고요. 그 수심위원들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네. 예,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심이 24일 열린 수심이 자체는 이원성이 있을 때 이원성 검찰총장이 있을 때 결정이 예, 된 거거든요. 이 수심에는 최재형 목사가 나가는 거죠. 직접 나가는데 최재형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참석할지 아니면 변호인을 보낼지 발언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이 돼서 시간 관리 차원에서 그 최재형 목사 본인과 변호인이 나눠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좀 그거는 전략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검찰에서 하여튼 김건희 권력이 검찰을 틀어막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지금 터져요. 그죠? 뚝에서 본물 터지듯이 항소심 사건도 그런 거고 이 수심이도 강 기자님이 설명하신 대로 뭔가 이 본물 터지는 그 저는 어느 그 임계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이 막아주고 있는데 네. 무슨 의협심등에 튀어나온다기보다는 네. 이제 다들 검사들이 나도 윤석열 한동훈처럼 한방 치고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이 출세 욕구가 이제 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내년 정도면 이제 누군가 이제 문재인 뭐 전직 대통령 잡아야 의미가 없으니까 김건희 잡는 사람이 국민에게 또 영웅되지 않겠어요? 그러네. 검사 중에 한 40대나 있는 검사들이 이제 그냥 김건희 치는 거죠. 이제 우선에 힘들어지면. 그때 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 또 멍청하게 또 검사 영웅 박수치고 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이제 영원히 검사 정권 되는 거예요. 마치 남미 아시아가 계속 군사 쿠데타 이 반복되듯이 검사가 검사 계속 그 수사로서 이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은 계속 검사 정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제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들이 네. 김건희의 굉장히 치명적인 아크리스건을 너무 많이 노출을 했잖아요. 했죠. 그리고 그 결과로 그 공소유지 담당했던 검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검찰 조직 내에서 찍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건희 씨 물론 지금 한번 불러서 조사는 했습니다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고를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상고심 보고 이제 수사하겠다 아마 이런 얘기가 그렇죠. 대법원 판결 보고 나올 텐데 상고심 뭐 글쎄요 그 대법원에서 언제까지 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대법원장이 시간 끌지 말라고 그냥 뭔 그 집업에다가 시간 때려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 끌냐 재판 본인이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네. 아 그래요. 그 법원에서 어느 여론을 보겠죠.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고등법원에서 어쩌면 이번에 고등법원이 치밀하게 해가지고 잡아낸 거를 대법원이 짓밟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대법원은 어쨌든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었는데 이번 판결은 제가 봐 거의 재판부가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김건희가 실제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명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만 하지 못했다 뿐인 거지. 사실상 판결문을 읽어보면, 김건희 씨는 뭐, 그, 단순히 방조범이 아니고, 네. 권오수 이런 주가조작 일당들하고 모든 전 과정들을 다 그 모의한, 예,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거의 다 기재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사실은 이제 뒤집지 않는 한, 아무리 뭐, 심우정이 뭐, 김건희 뭐, 오빠의 뭐 친구라고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는 않다. 최선이 할 수 있는 건 시간 벌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범이라 그러면은 23억만 네. 취한 게 아니라 정부와 같이 네. 거기서 나왔던 그 주가 조작을 통해서 발생한 그 개미들의 네. 그 피 흘린 돈들을 그럼요. 이들이 같이 공동으로 취해서 네. 나눠 먹고 또 하고 또 어디다 쓰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여튼 뭐. 네. 지금 그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의 그 형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공교롭게도 되게 손해본 사람들이에요. 뭐 실제로 그 이 상당한 어떤 시세 차익을 거뒀던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래서 이 김건희 씨 이 부분들이 이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은 사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거의 그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예,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코닌이 해외여행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 강 기자님 말씀대로 난 영적으로 네.
상관없어. 뭐 지금 그러려나? 김건희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후퇴하면은 영원히 못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후퇴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체코로 가기 위한 그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표정은 좀 밝지는 못하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 저 뭐야 채팅방에서는 체코 외관이 옛날 양재택 애인 만나 여행 때 간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더라고 보니까. 자, 하여튼 김건희의 행보. 김건희가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이런 게 계속 보물처럼 터지는데 공천 게임 내부에서 저는 터지지. 저는 오히려 이러면 김건희는 아 내가 빨리 대권 주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못 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ALS 여론조사에서 김건희가 들어가겠네. 너무 빠지고.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야 충분히 그런 공작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 여기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대국민 사과라든지 이것은 결국 이 싸움에서 본인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생각 안 할 거예요. 막고도는 안 할 겁니다. 김건희 씨는. 근데 김건희 배우의 주가 조작범 일당이 있지. 또 네. 무속 비선 실세 일당이 네. 있지. 또 최은순 장모의 부정부패 비리 집단이 있지. 최상병 특검 뭐 워낙 많아서 혼자서 아니,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사진을 독보적으로 연출해 준 그 대통령실 사진사가 놀부 부대측의 전국 조직의 지금 CEO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도 막강하죠. 그 후속 취재면 안 됐을 아니 그게 정말 아무도 취재를 안 해가지고 이제 추석한다고 해야죠. 굉장히 흥미로운 건인데 그 어떤 언론도 취재를 안 해서 어떻게 김건희 사진사가 노블부대측의 CEO로 갑니까? 근데 이제 뭐 김건희 씨가 사실은 뭐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는 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불면의 밤을 예, 보내고 있다. 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증거로 가지고 있어요, 증거로. 정말요? 네. 물론 이제 김건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그 최재형 목사님하고 사실은 주로 이 카톡을 대화 나눴던 거 새벽 3시경인데, 맞아. 그때부터 불면증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역시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시기잖아요, 뭔가 쫓기는 시기고. 그런데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불면증이 치유가 안 돼서. 그 임영수 기자가 얼마 전에 개 산책하는 그 장면 찍었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와서 개 데리고 산책한 건가? 새벽 3시에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증거를 하나 좀 잡았어요. 제대로 잠 자겠습니까? 인간이라 그러면. 그럼요. 저희가 무속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무속의 힘으로. 설마 그 비밀 궁전함에 뭐 사단 같은 거 안 차려놨겠지 설마? 아 근데 저희는 대선 과정에서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봐서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봐서 그 뭐 윤석열의 40년지기 이제 황하영 씨가 예. 있는 곳에 그 그때 뭐 취재 때 오는가 이상한 제보들이 너무 많아서요. 거기서 그 유명한 그 굿당에서 뭐 구슬 지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제가 그 또 굿당도 직접 가봤어요. 갔었어요. 네, 가서 그 무당으로부터 황하영 씨가 여기 와서 큰 그 이 구슬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은 확인했어요. 물론 그게 대선 당선을 위한 뭐 구시였는지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21g이라는 업체도 뭐 돈 문제도 있겠지만 네. 냉겨 먹는 거 네. 그 관저 안에 뭘 짓는지를 누구도 네. 알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21g이라고 하는 그 이 업소명 자체가 벌써 약간 영적인 느낌을 주는 거 그러네. 21g. 왜냐면 21g이 그 예전에 그 뭐 그 영혼의 무게. 아, 그 21g. 예, 예.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의 몸무게하고 죽은 뒤에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약 21g 정도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고 주장했던 뭐 지금은 뭐 그냥 거의 그거는 근거 없는 학설로 예. 치부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 21g이라고 하는 그 회사명 업소명 자체가 뭔가 이 영적인 얘기하고 관련이 있는 브랜드예요. 하여튼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뭐 조만간 밝혀지겠죠. 네. 뭐 그 드레스룸하고 사우나도 어느 언론에서 그 위에서 이렇게 찍은 거 아니에요? 그 날려왔고 네. 그렇게 나오고 그렇기도 하고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김건희 씨가 지금 대통령실에다가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했었던 한옥 정작을 그대로 옮겼죠. 가지고 옮겼잖아요. 네. 그걸 과연 정당한 가격을 주고 옮겼냐. 네.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고 그걸 또 선물로 받았다면은 그 명품백 디올보다 훨씬 그거는 고가의 어마어마하겠죠. 그 고가의 가격, 선물을 예. 이제 챙긴 거잖아요. 비엔날레 작품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 언론 저희 뉴탐사에서 보도했었던 그 1,000만 원짜리 소나무 분재. 네. 그건 영상이 있어요. 백석대 그 온갖 교육 비리로 지금 현재 그 조사를 받고 있는 그 백석대가 1,000만 원짜리 고가 분재를 싣고 대통령 관절을 통과하는 게 영상으로 저희가 찍었거든요. 네. 그것도 있지 뭐. 그리고 그 인간문화재 이영희 씨가 그 상춘재에서 김건희 씨가 주재하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그 그린벨트 민원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그걸 맞아요. 그린벨트 시행령까지 개정해가면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런 일들까지 사실은 김건희 씨가 넘어야 될 산들은 굉장히 많아요. 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치 권력 잘 아시지만은 정치 권력이 이제 말기에 가고 후반기에 가고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서 빌붙어 먹던 놈들이 야 이때 바로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는 다 그랬어요. 지금 김건희 주변에 있는 그 뭐 비선이니 모식계이니 그 실세들은 나는 뭐 헤쳐먹느라고 바쁠 것 같아 굉장히. 아니 진짜 대표적으로 놀부 부대찌개 사건입니다. 그 민간인의 그 프랜차이즈 기업에 가지고 꽂아 넣었으면은 네. 얼마나 이제 아우성 치겠어요. 김건희 주변에 있는 막 공신이나 불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김건희 본인은 내가 대권 잡을게라고 나가겠지만은 그 주변에서 그 몇 명이 될까요? 맞춰주는 척하면서 자기들 이익을 뽑아먹는 게 문제겠죠. 그렇지. 지금 뭐 하여튼 뭐 건설업계니 뭐 하여튼 해먹으려면 진짜 잘 해먹을 수 있거든. 사라단 지짱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공사 줘라. 이 업체 써. 그거 옛날에는 아주 비밀비재했던 나중에 이게 다 나중에 드러나죠. 이제. 다 나중에 네. 드러나지. 네. 저거 참. 그 관저 공사가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13개인가 14개인가가 있는데 네. 13개, 14개가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100%. 그리고 정부청사 관리하는 과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고개 쳐봤고 이건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 감사원에서 발표하면서 이제 사실 감사원이 한 절반 정도는 똑바로 찾아냈고 절반은 무마시켰는데 네. 이 전제를 이 대통령실 같은 이제 이 중요 안보 시설은 수의 계약하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워낙 급하게 이제 기밀을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한테 주는 게 수의 계약이지 새로운 데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미 검증된데 네. 이미 여러 번 해봐서 더 검증 필요 없는데 빨리 줘라 공모하지 말고 이게 수의 계약에 인정되는 건데 지금 아마 15개가요.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새 업체예요. 그거는 감사원이 얘기하는 인정되는 수의 계약이 아니고 그냥 불법입니다. 불법. 공무원들 얼마나 몸을 사리는데요. 갑자기 뭐 보지도 못한 특보자업 업체한테 수의 계약을 줘? 자기 이건데? 그걸 그냥 밀어붙여 놨으니까 이제 뭐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죠. 네. 저 나중에 하여튼 그 궁전을 까면은 별의별 게 다 나올 것 같아 정말. 그렇죠. 제가 어쨌든 직접 저는 한 1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 21그램, 다누림, 그다음에 뭐 스토리 ENG라고 하는 3개 업체를 돌아가서 봤는데 3개 업체가 네. 다 직접적으로 뭔가 시공 능력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다 영세 업체. 뭐 창고용 공장을 조금 임대해가지고 쓰는 작은 업체라든지. 예, 예. 그래서 이 대통령실 예. 국가보안시설에 무슨 공산할 수 있는 업체가. 네. 저 얘기 좀 할까요? 그, 네. 허님마을 게이트. 네. 그때 우리 저 누구죠? 김승국 나오셔갖고 상당히 궁금해갖고 계속해서 좀 해. 막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지금 민주투 담사에서 그 대선 자금 문제로 또 이제 후속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허님마을이 지금 이제 가보면은 이제 공사가 뭐 진행 중이긴 한데. 예. 지금 어떤 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이제 브릿지론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예. 이제 인허가를 받는 데 쓰는 돈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토지를 다 매입하고 인허가를 다 끝나고 난 뒤에 브릿지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그 브릿지론 받은 돈이 한 대략 한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원래는 삼부토건이었는데 삼부토건에서 하다가 이상한 사모펀드가 지금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그 2019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92%를 까먹어요. 돈을.
그 까먹은 돈이 얼마냐면 약간 5,900억쯤 됩니다. 그 브릿지론 6,000억하고 딱 맞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상업펀드에서 까먹었던 돈을 이제 공사가 다 완료가 사실 브릿지론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론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좀 메꿔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렇게 충분히 의심이 돼요. 아, 나중에 우리은행 아니 어디죠? 어. 뭐 그 우리은행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채권을 매각을 한 걸 이제 3부 그러니까 가지고 채권 부실 채권을 그 사모펀드에서 이제 인수해서 사모펀드에서 지금 사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네. 이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모펀드가 어쨌든 5,900억을 까먹어요. 이 까먹은 돈을 브릿지론으로 지금 메꾼 거고 그 브릿지론으로 그 메꾼 돈을 다시 또 메꾸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으로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당. 그래서 그게 평당 지금 이제 1억 4천, 1억 5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그 내곡동 그 옆쪽에 그 예비군 훈련장은 시끄러워요. 그리고. 아, 옆에가? 네. 어. 그리고 그 사실상 말이 서울이지 거기는 성남하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쪽에 아무리 뭐 숲세권이다 뭐라 하더라도 거기를 1억 4천, 평당 1억 4천. 제일 작은 평수가 40평인데 한 50억 정도 주고 들어가야 돼요. 큰 거는 130억인가 이 정도 주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뭐 가능하지 않고 그거는 그 정도 돈을 주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상 김건희, 최은순 씨한테 사실은 전 뇌물로 그렇겠죠. 예, 공식적인 뇌물 공여 창구로 활용 예, 뭐, 그렇겠네요. 연계로 해서 예. 어, 이거 내가 들어갈 테니까 뭐 봐달라 뭐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 사모펀드 뒤에 최은순이 있고 이 사모펀드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에 또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고소고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그건 한, 어. 한 뭐 2년 가까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한, 뭐 한 20여 차례 보도한 것 같고요. 20여 차례 보도했습니까? 네. 근데 또 조용해요 저쪽에서? 조용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에 허가를 내줬던 서초구청 공무원을 찾아가가지고 네. 제가 그 제가 찾아가서 허님마을 얘기 나오니까 탁 일어서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분을 따라서 가는데 한 20여 분간을 제가 이 어떻게 왜 이걸 허가를 내주게 되냐 뒤에 최은순 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허가가 가능하냐라고 계속 묻는데 20분간을 계속 그 서초구청 그 주변을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다녔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와. 지금 도저히 지금 이 불법 이 공사를 지금 자행을 하고 그 있는 상태고 이걸 제가 지금 이건 최은순 김건희 이 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 공사라고 하는 걸 거의 20여 차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여기에 이제 관이 대입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이것도 돈 제공하는데 권성동 게이트라고 하는 얘기도 또 얘기를 해보고 요 온갖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구나. 네. 그런데 뭐 그냥 국회에서 그 권성동이나 뭐 그 당초에 처허가를 네. 내줬던 뭐 조은희 뭐 의원 다 서초구청장 출신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국회에서 이제 우리 보도에 대해서 몇 마디 얘기한 거 빼고는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변희재 대표님 좀 정리 좀 하시죠. 뒤에서 경찰 커닝 게이트. 아니 근데 몇 가지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예, 고소고발을 정말 좋아하는데 몇 가지 거는 절대 고소 못하고 그냥 파묻고 가려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중 태블릿도 있는 거고 이건도 그런 거 아마 정통으로 알죠. 정통으로 알려가지고 이런 경우는 그냥 고소함으로 커지니까 예, 파묻고 가보자 한번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우리 저 근데 저 얼마 전에 본 거 같죠? 뉴진스 문제. 예, 변희재 대표님이 이건 뭡니까? 방시혁 하이브. 제가 좀 이 네. 뉴스에 좀 끼어들고. 원래 제가 원래 이 30대 중반 때까지는 대중문화평론업을 했었기 때문에. 네. 15년 때 정치를 하다가 이제 간만에 대중문화 이슈가 나와서 제가 좀 개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 하이브라는 네. 이제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됐죠. 뭐 네. 다 SM이고 뭐고 다 제끼고. 거기서 이제 BTS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예. 이제는 BTS는 이제 이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예를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솔로로 데뷔시키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 가치가 큰 그룹이 뉴진스밖에 없어요. 하이브가 이제 BTS와 뉴진스를 키웠는데 그 뉴진스는 방시혁 의장이 키운 게 아니라
미니진이라고 SM 출신 기획가가 키웠습니다. 그걸 방시혁 의장이 돈을 내면서 서로 이제 막 협업을 했는데 네. 방시혁 의장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걸그룹을 만들었어요. 르세라핌이가 만들었는데 누린사한테 안 돼. 그러니까 회사는 다 같은 회사인데 방시혁 의장은 자기 걸 만들었고 미니진이 만든 누린사한테 게임이 안 되니까 열받아 버려가지고 미니진을 잘라버리고 네. 뉴진스 활동을 방해해서 뉴진스를 죽이고 자기가 키운 애들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옛날 같이 연예계 황제라 그래서 자기가 뉴진스의 어쨌든 법적 소유자라 할 수 있어도 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 걸그룹을 없애버릴 수 있는 거냐 예. 이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 현장 가보면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애들이 다 돈을 모아서 차도 홍보차도 빌려오고 커피차 오고 홍보물 다 애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사가 돈 내는 게 없습니다. 기획사는 만들어만 놓고 돌리잖아요. 예. 그럼 팬클럽 애들이 자기 돈으로 다 돌려서 뛰어버립니다. 정말 일본 가잖아요. 그럼 예. 일본까지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일본 그 시민들에게 전단지 안 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이 아이돌 그룹 사업은요, 오너나 CEO나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거의 한 90%는 팬클럽에 붙어서 자기들 돈으로 뛰고, 그 돈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엄청난 반발이 생기면서, 그, 버니즈예요 뉴진스의 팬클럽이. 오늘부터 국회에다가 그냥 쫙 뿌려서, 이 사건 국정감사 해달라고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쫙 뿌리는데, 방시혁이나 이 하이브의 이 영향력이 워낙 세고, 또 윤석열 정권에 바싹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방시혁이가? 비서실세야?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아마 이 스카우트 대회 하다가 그때 이제 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스카우트 행사가 박살 나버린 거를 아이돌 그 케이팝으로 떼어버렸어요. 월드컵 경기장. 경기장.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방시혁이 한 거예요. 그 방시혁이 뉴진스 투입해가지고 해준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권들이 이 연예계의 심각한 문제를 안 다루는 이유가 정치인들은 자기 행사 때 누구 연예인 하나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국회에서. 아.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국회 가봐야 안 될 거다. 내가 잘 아는데 국회의원들은 방송하고 친하게 지내서 자기 행사 때 연예인 받는 게 낫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주주들이 또 튀어나간 거죠. 뉴진스가 활동을 못하니까 하이브 주식이 30%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주주들이 또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이 현재까지의 이른바 엔터테인먼트나 한류 사업이 한계 왔다. 이 체제. 한마디로 뭐 이수만이라든지 뭐 몇 명의 이른바 좀 1인 독재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한계가 와서 이번 건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제 합리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런 일 같은 경우가. 이 시스템적으로 탁 만들어놔서 자기 그 회사 의장이라 그래가지고 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 하고 있거든요. 오늘 또 고품질의 대중문화 팬모십들. 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국 전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예상컨대 지금 반등 요인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의료 대란 문제도 해결할 의지와 의도와 방책도 없기 때문에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야 내가 이번 찍었나 지지를 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희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고 이 정부는 하여튼 경제 물가는 엉망이고 그럼 지지율은 떨어질 거예요. 네, 네. 20% 이하로 떨어질 거. 갤럽 조사 리얼미터도 이게 20% 간당간당 갈 거예요. 이게 이제 나타날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강 기자님,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뭐 당분간은 뭐 윤석열 정권 또 뭐 한동훈에게 마땅해 이제 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보이지는 않고요. 네. 예, 특히 이제 10월 달에 들어오면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고 국정감사는 어쨌든 야당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워낙 지금 국감에서 터트릴 이슈들이 많고. 예. 예, 많고. 네. 예. 그리고 뭐 이제 김건희 이제 그 특검법 같은 경우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네. 지금 지난번 1차 거부권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비난 여론이 비등해질 거로 지금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악재는 조금 고비가 하나 남아 있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거법 10월달 예, 이슈 이제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최대 고비일 텐데 어쨌든 그 고비만 잘 넘어서면은 네.
윤석열 지지율이 만약에 20% 선이 붕괴가 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여권 내부에서 아마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윤석열 김건희 씨 가지고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겠다 생각할 거고 정권 유지도 어렵다. 네. 그래서 뭐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김건희를 이제 좀 우리는 정리하고 가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더 나오겠고 서로 간에 여권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더 심해지면서 모두 또 이 탄핵 그 또 기운이 또 고조가 되지 않을까. 조중동원도 편성할 테고요. 네. 조중동도 살아야 되니까. 네. 주장했었잖아요. 조중동 계속 김건희 버리라고. 그렇죠. 김대중 주필부터 해갖고. 변 대표님 또 평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건 게 문재인 대통령 구성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보수가 그거에 대해서는 윤석열을 지지한 유일한 명분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로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고 네. 조국 대표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죠. 네. 그것도 이제 올해 안에 나온다는 이야기 파다하고 그건 그리고 그건 이제 네. 거의 그건 유죄 그대로 나올 거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 사라지는 사태가 벌. 그 상태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 공선법에서 100만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재명 대표는 구속은 안 나겠지만은 네. 어쨌든 좀 위험한 상태까지 가니까 이제 네. 그거를 가지고 반전을 일으킨다 그러는데 저는 그저 반대로 보는 게 만약에 네.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문재인, 조국 구속되고 이재명 대표가 공선법 위반되는 순간에요. 이제 보수층의 이제 윤석열에 대한 마지막 이제 기대치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저자한테 더 이상 기대할 거 다 했어. 올해 그래서 올해 그때부터 보수 족쇄가 풀리면서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그거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네 원래 테스트는 그거였어.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조국 대표를 만약에 구속시키면 일시적으로 지지율 올라갈 텐데 네.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원흉은 의료 대란으로 60대 70대 이상 보수 노년층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네.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어찌 보면 문재인 조국 구속을 시키는 건 하나의 판타지 게임이에요. 보수 입장에서 속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자기들 삶에 지금 그 문제는 아닌데 의료 대란은 보수 노인층은 지금 자기 옆에서 자기 친구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빠지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데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쭉 빠진다 그러면요, 이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지지율이거든요. 이건 못 막아. 이건 뭐 누구를 구속시키든지.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마지막 몸부림치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끝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도 채팅에 참여하시고요. 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좀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또 변 대표님 또 좋은 일 있으시니까 그건 피해서. 예. 예. 신혼여행까지나 갔다 와야 돼. 좀 길게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아, 지금 짧게 갔다 오세요. 예, 보라님, 송송님, 아, 그날이 오면님. 네. 강기자님 자주 모셔달라고, 아, 그날이 오면님이, 또 김가을리님, 디나무님, 네, 강진구 기자님, 변희재 대표님 최고다. 예, 아, 네. 또 강물민경님, 네, 최윤님, 금은사락비님, 손호공님, 라떼사랑님, 네, 강진구 기자님, 변희재 대표님 힘내세요. 이렇게 네. 메시지까지 다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할 텐데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시고요. 네, 네, 좋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들 오늘 여기서 우리 강진구 기자님과 우리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서 방송을 클로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 월요일 날은 우리 지금 정은 안 됐습니다만 부산 금천정 후보를 한번 전화 인터뷰할 생각이에요. 아, 예. 네. 제가 아니 뭐 10월 달에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아 아닙니다. 빨리 해야 된다 그렇더라고. 급하다고. 그래서 부산 보궐선거도 지금 굉장히 이게 전국 선거가 되면서 윤석열 응징 선거로 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예. 이게 아주 그냥 인천 강화도 비등하다 그러고 부산도 해볼만하다 그렇더라고. 하여튼 서울시 교육감은 이제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 될지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 월요일 날, 저, 우리 김태형 사회심리학자와 다른 분 모시고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 좋은 소식도 듣고 축하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